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여야가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. 해수부 장관이 국회에 나온 가운데 민주당은 방류의 안전성을 어떻게 단언할 수 있느냐며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괴담으로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.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물이 담긴 작은 어항에 잉크를 흘려놨습니다. 이 어항에는 해류도 없고 조류도 없고 파도도 없습니다. 그러면 이 잉크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어항 내로 다 번집니다. 잉크를 원전 오염수에 어항을 바다에 비유한 겁니다. 우리가 돈을 내더라도 해양 방류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안전하다면 차라리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그 옆에다 인공호수 파서 인공호수에다 담으라고 하세요. 국민의힘은 과학적 근거 없는 괴담으로 야당이 국론을 분열시킨다고 맞섰습니다.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으로 공포를 조성한다면은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.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2년간 검사를 해왔다며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. 해류상 거대한 장벽이 쳐져 있나 정도로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. 여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전문가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피폭량이라는 건 작은 양을 장기간 간다 그래서 이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80년을 사신들, 100년을 사신들 영향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. 정 교수는 또 최근 소금 사재기 현상과 관련해 삼중수소는 물이어서 물이 증발할 때 같이 증발하고 소금엔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. SBS 한성희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